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궁을 잡는 방법, 입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이 이기는 방법, 궁을 잡아보십시오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초에 궁을 잡아라. 연장군을 쳐야 되는데, 어디부터 장군을 쳐야 될까요? 자, 이 병으로 장군 치면 어떻게 될까요? 예, 물론 궁으로 올라오겠죠? 그럼 먹으면 안 됩니다. 이때 어떻게 할까요? 그 다음에 장군이 내려갈까요? 그러면은 내려가고요. 그 다음이 이렇게 장군 올라가고요. 이 왔다리 갔다리 안 되겠죠? 상장을 친다? 이거야 뭐 먹을 것이고, 예, 이건 안 되겠습니다. 예, 이건 실패입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포다리를 끊어야 돼요. 이쪽 길을 포다리를 끊기 위해서 상으로, 자, 상장을 치면서 차한테 갖다 줍니다. 지금 먹는 수밖에 없죠? 뭐 여기 막는 수도 있지만은, 자, 먹었습니다.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병이 들어가야지만 안전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장군 쳤을 때 이거를 먹으면 차로 먹어서 끝나니까 위로 올라오는 수는, 자, 이렇게 해서 또 장군 치면 끝납니다. 그러면은 차로 먹는 수는, 자, 2차로 잡아서 끝나죠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상이 이렇게 먼저 피해주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. 이 포탈을 끊어야지만 차 장군을 여기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이번에 안 먹고 여기를 이쪽 길을 막아도, 이건 마찬가지죠. 먹으나 안 먹으나 이쪽으로 입궁하는 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입문, 궁을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